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. 조금 전에 제가 간장으로 하는 거 알려드렸죠? 근데 지금은 이제 된장으로 된장 장아찌를 담가볼게요. 고구마 이파리 된장 장아찌, 그 다음에 마잎사귀 된장 장아찌를 담가볼게요. 자 여러분, 자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그 전에 편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, 요거는 고구마 잎사귀를 삶아 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마잎사귀를 삶은 거예요. 그런데 미끄덩거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미끄덩거리지를 않아요 여러분. 이게 왜냐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거를 삐들삐들하게 말린다. 일단 삐들삐들하게 말려서 끓는 물에 소금하고 식초를 넣는다. 그 다음에 넣어서 휘휘 젓다 보면은 색깔이 변해요. 이게 빨리 색깔이 변하면, 색깔이 변하자마자 바로 흐르는 물에다가 넣어주세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이걸 개면은 이게 색깔이 안 변하는데, 이게 물이 뜨거우면은 색깔이 검은 색깔로 변해요 여러분.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꼭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, 잊지 마시고요. 자 이거는 하늘마, 넝쿨마, 그 다음에 이거는 고구마 잎사귀예요. 자 한번 담아 볼게요. 재료는 이거 보여주세요. 이거는 작두콩 쌈장이랑 작두콩 된장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. 닭죽콩 쌈장하고 된장하고 여기 섞여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매실 액기스예요. 매실 액기스, 요거 매실 액기스 보여주시고, 요거는 물엿이에요. 물엿. 요거는 소주예요 여러분. 소주 잊지 마세요. 소주입니다. 소주예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자 여기 된장을 넣어볼게요. 된장을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액기스 넣고, 그 다음에 소주도 넣고. 자, 이게 소주가 이게 흥건해갖고 이렇게 풀려야 돼요 여러분. 이렇게 물 대신 소주를 넣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자, 그래서 좀 오래 드셔도 상관없게끔 그렇게 넣은 거예요 여러분. 자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물엿을 좀 넣을게요. 물엿. 물엿을 좀 넣어요. 이렇게 해서 금방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. 자 보여주세요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됐어요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조금씩만 해볼게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드니까 여러분. 자 이건 물이 많이 안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요 정도. 자 이렇게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. 이렇게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.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정글럼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. 이렇게 보여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러면 슴슴하면서도 아주 맛있답니다 여러분. 굉장히 맛있어요. 자, 제가 깨를 안 갖고 왔네요. 깨를 여기다 넣어주면 더 좋은데. 자 이따가 먹을 때 이렇게 거기다 올릴 때 깨를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. 여기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. 마 아주 요만큼만 해볼게요. 마도 똑같아요 여러분. 자 이렇게 자, 뭐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요리라는 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면,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또 저희 밴드 가족에 보면은 참 재주꾼들이 많으세요. 재주꾼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, 미리미리 이렇게 다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저보다 더 요리를 잘하시고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. 짜지 않아요 여러분. 자 이렇게 자, 해서 하면 두 가지가 뚝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. 자 저를 비춰주세요. 풀샷으로 한번 찍어주세요. 자 여러분 이제 된장 고구마 장아찌, 그 다음에 고구마 잎장아찌, 그 다음에
마잎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. 된장. 이렇게 하면 요걸 슴슴하면서도요. 아, 내일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금방에서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래요. 이제 고구마 줄기 철이고요. 이 마잎 철이에요.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래요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